안녕하세요. 섹션 4의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When you look at 자, when you look, when 플러스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할 때 when you look, 여러분들이 볼 때 when you look, 생각을 잘 떠올리세요. When you look, 여러분들이 볼 때 when you look, 무엇을 보냐면 at the Sahara Desert today. 자, at the Sahara Desert, Sahara Desert, 발음 주의하시고요. 사하라 사막을, 사하라 사막, 사막이면 모래와 뜨거운 햇볕, 태양, 그리고 금방 타들어갈 것 같은 목마름,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when you look at the Sahara Desert today, 오늘날 볼 때 말이죠. A, you see.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you see. 주어 동사를 잘 떠올리세요. You see. 여러분들 봅니다. 뭘 보냐? A dry, lifeless land. A dry, 건조한. Dry, 건조한. Lifeless, life는 생명이고요.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체가 없는, 생명체가 없는, 아주 건조하고 그리고 생명체가 없는 그러한 land. However, 자, 그런 땅인데요, land. 그러나, however, it is believed. 자, 이 구문은요, 진주어와 가주어로 되어 있는 구문인데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it가 주어는 주어인데, 실제 의미는 that 이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that 이하가 굉장히 길죠. It is believed. 다음에 나온 that절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앞에 나와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 주어를 일단 뒤로만 빼준 거예요. 편하게 이해하도록. 그런데 앞에가 좀 허전하니까 대신에 it라는 그 지시대명사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it는 가주어로 사용됩니다. 가주어. 그래서 그것은 믿어진다. 근데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은 바로 that 이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it는 여기서 의미가 여기에서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It is believed. 그럼 is believed만 이해하면 되는데, 자, believe는 믿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is believed는 믿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믿어진다. 이렇게 믿어진다. It is believed. 뭐라고? 데디아라고. 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It is believed. 믿어집니다. 뭐라고? 데디아라고. 데디아가 뭔지 볼게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At the Sahara once received. 자, Sahara. Sahara가 once, 한때는 received. 받았다. 라고 믿어진다는 거죠. Sahara once, 한때는. 과거의 한때를 말하는 거예요. Once received. 뭘 받았냐? Lots of rainfall. Lots of, 많은. Lots of rainfall. 비죠. 많은 비를 받았다. 비가 많이 내렸다는 뜻이죠. Received lots of rainfall. And had lakes. And had lakes. 자, 뭘 가졌어요 또 Sahara가. Sahara가 had lakes. 호수와 lakes and rivers. And rivers, 그리고 강들을 가졌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라고 믿어지는데 뭐? Dedia. Dedia라고 믿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과거의 Sahara가 그와 같이 물이 많고 그리고 호수와 강도 있는 그런 자연의 자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면, 자, 그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싶겠죠? This period. 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This period, 이 시기. This period는요. Now known. Now known이라고 합니다. Known, K-N-O-W-N, 많이 나오죠? K-N-O-W, know가 알다라는 뜻이고요. K-N-E-W, knew는 알았다라는 과거형인데 known, 이것은 과거분사예요. know의 과거분사, known. 그러면
과거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라? 뭐뭐 되어진. 그래서 알려진이에요. 알려진. 자, this period, now, 이제 알려진. 뭘로써 알려졌어요? As the Green Sahara period. As the Green Sahara period. 초록색이. 그렇죠. 녹색 사하라 시기. Green Sahara period라고 알려진. 그러한 이 시기는요. May have started. May have started.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May는 원래 뜻이 뭐뭐 일지 모른다라는 뜻인데요. 자, may have started. 이렇게 may have 과거분사가 나와서 뭐뭐 했을지 모른다라는 뜻이 돼요. 시작했을지 모른다. 지금 무엇에 관한 얘기죠? 사하라가 그와 같이 좋은 환경, 생물이 살기 적합했던 물이 많은 그런 환경에 이 시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기가 시작했을지 모른다. May have started 라고 되어있습니다. May have started. 시작했을지 모른다. May have pp 뭐뭐 이었을지 모른다. 자, 이 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May have started. 시작했을지 모른다. 언제? About 11,000 years ago. About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약 11,000. 자, 앞에 11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천을 읽으면 만 천이 되는 거예요. 만 천년. 11,000 years ago. 만 천년 전에 시작했을지 모르고요. And lasted. 자, 여기서 lasted는 지속했을지 모른다라는 뜻인데 last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요. 동사로서 사용될 때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속하다. 그럼 may have started 시작했을지 모르고 and lasted 과거분사로 연결돼서 may have lasted 지속됐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럴 걸로 생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may have lasted에서 may have가 반복되니까 lasted만 써준 거예요. 지속되었을지 모른다. 지속했을지 모른다. 언제까지? Until about 5,000 years ago. Until 뭐뭐까지? About 약 5,000 years ago. 5,000년 전까지 지속했을지 모른다. 계속되었을지 모른다. 그럼 꽤 긴 시간 동안 사하라 사막이 그 지역이 물이 많은 생물이 살기에 번성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이었을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was like then? 자,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was like then?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do you think에다 가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this region, 이 지역은 was like 뭐뭐와 같았을까요? Like what? 그러면 어떠어떠한 how의 의미를 가져요. 그럼 이 지역의 region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This e region 지역이 was like 어땠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Then 그때 당신은 말이죠. 그래 what 의문사가 앞으로 나왔고요. Do you think가 what do you think가 what 다음에 나와서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was like then? 그 당시는 어땠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요. A team of researchers recently made a... 자, a team of researchers. 연구자들의 일단의 팀의 연구자들이요. Recently,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recently made. 만들었다? 만들었다. 뭘 만들었냐면? Surprising discovery. Surprising. Surprising은 이 놀라움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움. 놀라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놀라게 하는 그러한 discovery. 발견을 만들었다. 발견을 했는데 that helps. 그 놀라운 발견은 말이죠. 이 앞에 나오는 surprising discovery가 그대로 that로 연결되는데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surprising discovery. 그건 말이야. 그 놀라운 발견. 그건 뭐냐면 that helps us. That helps us. 그것은 도와준다. us. 우리를. 자, 주격관계 대명사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그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대명사처럼 이해해라. That helps us. 그
그것이 도와줘요. 우리를 도와줘요. 뭐하게 도와주냐면은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도록 도와주는데 자, 무엇을 이해해요? More about this interesting time. More about this interesting time. More 더 많이 이해하도록 about this interesting time. 이 흥미로운 interesting time. This interesting time. 이 흥미로운 시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발견으로 인해서 이 흥미로운 시기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y found 그 연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뭐를? Skeletons. 자, skeleton은 어떤 그 뼈의 유골이 해골을 말하는데 skeletons. Skeleton은 뼈를 발견한 거죠. 뭐에? Of more than 200 human beings. 자, more than 200 human beings.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human beings는 인간이니까 200명이 넘는 more 더 많은 이에요. than 뭐보다 200보다 200보다 더 많은 human beings 인간의 해골을 발견했어요. Along with 뭐뭐와 함께란 뜻이에요. Along은 따라서고요. With 가지고 따라서 가지고 함께 뭐를 또 함께 발견했냐면 Hunting tools. 자 사냥 tools 도구예요. 동명사입니다. Hunting tools 사냥 도구. 자 그리고 Fishing instruments 낚시 instrument 낚시 도구죠. Fishing instrument 낚시 도구. And other artifacts. Artifact은 공예품인데요. 자, artifact, 공예품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렵 생활, 뭐 짐승을 잡거나 뭐 또는 수렵이나 또는 채취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생활도 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Artifact, 공예품들도 발견했어요. Other artifacts, 공예품들. They also uncovered 마찬가지로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Cover가 덮다라는 뜻이죠. 그럼 uncover는 덮은 것을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uncovered 발견했다. 뭘 발견했냐면 the bones 뼈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뼈? 뭐의 뼈? Large fish 거대한 물고기. 자, 굉장히 의미가 있죠. 거대한 물고기가 있었다. 즉,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있다는 것은 뭐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물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Large fish의 뼈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And crocodiles. Crocodiles. 악어죠, 악어. Crocodiles의 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These animals could not have survived if These animals, 자, 여기 could not have survived. 자, could는 뭐뭐 일 수 있다라는 뜻인데 could have PP가 되면 뭐뭐 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could not이니까 could not have survived. 생존 했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Could not have PP.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 했을 리가 없다. Survive. 생존했을 리가 없어요. 이러한 동물들, 즉 물고기, 악어 이러한 것들은 could not have survived. 잘 기억하시고요. Could have PP. 뭐뭐이었을 것이다. Could not have PP. 뭐뭐이지 않았을 것이다. Could not have survived. 생존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존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생존했을 리가 없다. 언제는? The desert climate. In desert climate. 이 사막의 기후에서는 말이죠. In desert climate. Climate 기후란 뜻이죠. Desert 사막이고요. Can you now believe? 여러분들은 이제 can you now believe? 믿을 수 있나요? The Sahara Desert used to be very different.
the Sahara Desert가 사하라 사막이 used to be very different 매우 다르곤 했다. used to 플러스 동사원형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죠. 과거에 굉장히 달랐었다라는 것. 다른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띠곤 했었다. used to be very different 하곤 했다. 매우 다르곤 했다라는 것을 말이죠. 믿을 수 있나요? Researchers will continue. 연구자들은 계속 갈 것이다. Will continue. 뭘 계속하냐? To study. 연구를. 그래요. Continue to 동사원형. 계속해서 무엇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Continue to study. 계속해서 연구할 겁니다. This area. 이 지역을 말이죠. We can expect.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To learn. 배우기를. More. More. 더 많이 배우기를 말이죠. 뭐에 대해서? About the Sahara Desert's unexpected past. The Sahara Desert's unexpected past. 자, unexpected past는 기대치 않은 과거, 뜻밖의 과거예요. Expect는 기대하라는 뜻인데 expected, 기대되어지는이거든요. 그런데 unexpected는 반대말, 전혀 기대되지 않은 과거, 정말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네. 이 뜻밖의 과거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And the ancient people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 Ancient people, 고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Sahara Desert Unexpected Past 예기치 않은 뜻밖의 과거도 알고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Ancient people 고대, 옛날에 그 고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냐? Who once called 한때는 그 사람들이 불렀지, 불렀다. 이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나와있는 고대 사람들, the ancient people 말하는 거예요. 대명사로 사용됐습니다. 바로 who, 그 사람들은 말이야. 그 고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once called, 한때 불렀어. 뭐를? Sahara, their home. The Sahara, Sahara를, 사하라를 뭐라고? 그들의 집이라고 불렀던, 묘사적인 표현이죠. 그냥 사하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때는 그 사람들은 사하라를 자신의 집이다, 홈이라고 불렀던 말이야. 바로 그런 고대 사람들 말이지 라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굉장히 쉽죠. 자, 앞에 나와있는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주어처럼 이해하시면 된다. 대명사다, 연결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의 관계대명사 이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정답은 이미 얘기했듯이 unexpected past, 뜻밖의 과거,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 선택지 1번, future change, 미래 계획은, 미래 변화는 해당이 전혀 안 되죠.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present condition, 현재 상태도 연관성이 없고요. 4번, environmental value, 환경적인 value, 가치. 5번에 unusual environment, 특이한, unusual, 뭐 특별한 이런 뜻이죠. usual은 뭐 아주 평범한, unusual, 특별한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environment.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것이 맞는지. 1번, researchers believe the period lasted about 8,000 years. 자, 8,000년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믿는다. 자, 8,000년이 아니죠. 11,000년 정도 전에 시작해서 5,000년 전까지 계속됐으니까 6,000년이 되겠죠. 그래서 F가 됩니다. 2번, people living in the Sahara Desert during that time fished. 여기 fished는 낚시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그 시기, 즉 녹색, green Sahara period에
그 시기 동안에 during that period 그 시기 동안에 있었던 사하라 사막에 사는 사람들 people 사람들이죠 living 그러면 뭐뭐 하는 사는 어디 살아요? The Sahara Desert 사하라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during that time 그 당시에 뭐했다? Fished 낚시를 했다 아주 큰 물고기의 뼈를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3번 What does the underlined sentence imply? Write it in Korean 자, 그 underline sentence를 한번 보시면요 These animals could not have survived 이러한 동물들, 즉 악어나 큰 물고기 이러한 것들은 사막기후에서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그게 함축하는 것,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하라는 사막기후가 아니었다라는 것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4번에 빈칸이 있는데요. A team of researchers가 뭐 했어요? 발견했죠. Found. Evidence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Evidence. 증거를 발견했는데 that 뭐냐면은 The Sahara Desert once had much 뭐 사하라 사막이 그 증거 어떤 증거? 사하라 사막이 한때는 많은 비가 내렸다. Had much rainfall. 이제 rainfall. They call 그들은 불렀다. The period를 뭐라고 했다? The Green Sahara period라고 불렀죠. And it is thought. 자, is thought. Thought는 과거 분사로서 생각되어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is thought 생각되어진다. 뭐라고 생각되어지냐? To have ended 끝났으리라고 but 5,000 years ago. 자, 5,000년 전에 끝났다 그랬죠? 11,000년 전에 시작해서. 5,000년 전에 끝난 걸로 생각됩니다. It is thought to have ended. 끝났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 5,000년 전에. About 5,000 years ago. 이렇게 해서. 우리 섹션 4의 네 번째 질문 함께 살펴봤습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또 호기심, 뭔가 지적인 탐구심, 궁금증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